반갑습니다. 열펑키 맘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주에 계신 원장님 2회차 수업이에요.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요. 또 개인 특강 2회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우리 와인딩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얼마큼 변화가 됐나? 네. 자, 누우시고요. 자, 한번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인딩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어제보다 좀 더 손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손 동작이. 네. 자, 우리 피카는 봉이 길어서, 와인딩 하시는데 전체 와인딩 아무리 얇게 뜬다 해도, 15개 안에 다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10개에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처음에 와인딩이 잘 안 된다 하면, 예, 저처럼 10개가 아니라 12개에서 15개로 와인딩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잘하죠? 부드럽게. 네. 자. 자, 됐습니다. 그래서 끝이 다 되면, 자, 짜잔! 연예인 덮개요. 자,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자, 반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슉,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반바퀴. 자, 손잡이 잡고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또 한 번만, 넓으니까 한 번만, 또 한 번만 다려볼까요? 자, 여기서, 네. 자, 네, 그렇죠. 예, 피카는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보세요, 원장님. 두 바퀴. 네. 자, 한 바퀴. 네. 다시 한 번, 한 바퀴에요. 자, 두 바퀴. 네. 쭉 두 바퀴. 그 다음에 다려주시고요. 네. 다. 여기도 한번 다려볼까요? 그리고 수분 한번 날라가고. 다시 잡고 두 바퀴. 네. 굉장히 잘하시죠? 어제하고 틀려요. 네. 굉장히 틀리시고, 손끝도 맵고, 또, 한 깔끔 하시고, 또 한다면 한다. 성격이십니다. 그쵸, 원장님? 네. 한다. 한다면 한다. 나는 한다. 예, 네, 될 때까지. 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고, 어우, 너무 잘해요. 네, 와, 나이스. 네. 자, 놨다가 이제 빗으로 빼겠습니다. 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원장님! 네, 피카의 트리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꽃이죠? 네, 뿌리. 네, 한번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예,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려주세요. 쭉, 더 올리세요. 쭉.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으면 되는데,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내려놓으시고, 자, 빗을 아이롱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천천히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와인딩. 네. 우리 청주 로즈헤어 원장님 굉장히 손끝도 야물딱시럽고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네. 네. 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끝까지 들어가면, 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 덮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한번 하시고요.
싹 다려주시고 콕 집으신 다음에 자 반바퀴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자 옳지 옳지 잘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 다려주시고요. 또 콕 집으신 다음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반바퀴 네 옳지 어우 잘해요.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예 네. 됐나요? 자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돌돌 돌려보겠습니다. 네 한 바퀴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한 바퀴 그 다음에 네 맞아요 또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다려주기 한번 해볼까요? 쭉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똑 잡으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네 자 피카의 꽃이에요. 트리플 네, 우리 원장님께서 뿌리도 살리고 전체적인 볼륨도 주기 위한 그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강 2회차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려주신 다음에 내려놓으시고 자, 빗을 위로 네, 펼쳤다가 자, 빗을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아이롱을 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렸다가 네. 자, 만드신 다음에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빼시면 와우. 네, 맞습니다. 네. 잘하죠.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요런 예쁜 도넛츠가 생겨요. 자, 보실까요? 네, 잘하시죠. 자, 요렇게. 네. 네, 요렇게 하면 네. 완성됐습니다. 네. 어, 예쁘네. 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하는 수업은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mm로 와인딩 하시고 나서 지금 17mm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손끝이 굉장히 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우 뿌리 굉장히 잘 살았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길게 얇게 네 미용 경력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잘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13mm 위에서 아래로 놓으신 다음에 네 살포시 그 다음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45도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다시 90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굉장히 잘하죠. 이게 골고루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 그대로 급한넬 그대로 두시고 17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놓으신 다음에 살포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다시 한번 글러브가 45도 자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옆으로 빼기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뿌리 많이 살렸죠. 잘 살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분사, 폴리분사. 자, 하시고 오른쪽이에요. 아이롱이.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돌린 부분까지는 건강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뜸을 들여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모발이 가면 끝, 모발 끝으로 갈수록 손상이 있으니까 여기는 열을 조금 덜 줘도 되겠죠.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다려주고 또 한번 자 다려주고 그 다음에 돌돌돌 우리는 두 바퀴 돌리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샥 달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계속 다려줘도 돼요. 네, 그러셨다가 쫙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네, 자 우측이에요. 우측에 수분건조 한번 하시고 네 자 요렇게 우측은 요렇게 들어가시면 맞아요. 네, 네, 자, 쭉, 네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뜸을 들이시면 되겠죠. 뜸을 들였다가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해볼게요. 네, 한 바퀴. 자,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쪄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쭉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시면 자 우측과 좌측과 우측 어때요? 너무너무 윤기 나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펌이 됐던 이렇게 예, 해서 디지털 로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떨어라 떨어라